자, 11번. 가면 되죠? 11번. 레디? 준비됐나요? Listen again to part of the lecture. Then answer the question. So, hummingbirds have to rely on plants in their natural habitat. And it goes without saying, but, well, the opposite's true as well. Plants depend on hummingbirds, too. What does the professor imply when she says this? And it goes without saying, (6개) 포인트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이 한 거 노트 테이킹 지금 문제 푼 다음에 표시 먼저 해보세요. 까먹는다. 6개. 뭐 암시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제가 한 거 중에서도 지금 다 나왔거든요. 6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문제 푼 다음에는 꼭 이렇게 자기 노트 테이킹 한 거랑 정답에 근거되는 부분 대조시켜야 돼요. 없으면 나올 때까지 노트 테이킹 해야 됩니다. 자, 답 맞히기 전인데 일단은 정답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 없으면, 혹은 문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근거를 못 찾았어, 나의 노트테이킹에.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설사 맞았다 하더라도 틀린 거야. 왜? 그냥 이렇게 때려 맞은 거거든. 당연히 6번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 한번 같이 맞춰볼까? 자, 이제 표시 다 됐네요. 다 표시됐습니까? 자, 6번에 What does the professor mainly discuss? 교수님이 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Major changes in the migratory patterns of hummingbirds. 이거는 지금 그 이주 패턴의 주된 변화, 이거 이야기한 거냐? B는 The adaptation, 적응이네요. Of hummingbirds to urban environment. 도시 환경에 hummingbird가 좀 적응하는 거야? 이건 확실히 아닌지? C는 Concern about the reduction of hummingbird habitat. 뭐예요? 이 허밍버드의 그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걱정. 걱정을 해서 뭐 했대? 이거저거 했었죠? 걱정을 해서 뭐 한대? 몇몇 애들은 그 특히 what happened large areas, 그 넓은 지역에서 이게 벌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 거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답은 C죠. 네. D는 The impact of ecotourism. 자, ecotourism은 언급되긴 했어. 근데 이게 ecotourism이 어디에 언급됩니까? 어디? 여기에 언급돼요. 굉장히 뒷부분이거든? 그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제 이 ecotour가 여기 정답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 답은 C로. 그 다음 7번. What does the professor imply might cause a decrease in the hummingbird population? 자, 일단은 교수님이 지금 암시하는 게 뭡니까? 뭐, hummingbird 인구가 줄어드는 걸 야기시킬 수 있다. 누가? 누가? B. Increase in the use of land to raise crops and cattle. 아, 그렇지. 이거 연결되어 나왔죠? 어디 나왔습니까? 이쯤에 나오지? 그래서 그 하우징, 애그리컬처, 그리고 클리어, 이 부분 나오지?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래서 이제 해비타트가 뭐가 된다? 줄어든다.
줄어들게 돼가지고 푸드도 줄어들고 네스팅도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이 threat to bird 새한테 위협이 된다. 이 부분 나온 거죠. 오케이? 명확하게 챙겨줬어요. 됐습니다. 다음에 8번은 What does the professor say people have done to help hummingbirds survive? 자, 교수가 지금 얘기한 건데 잠깐, 자, 8번 문제 정확하게 People have done to help hummingbirds survive. 그러니까 허밍버드가 어떻게 생존하는 걸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운 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어딨어? 여기 프리저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리플랜트지 식물을 다시 심는다. 이 부분 나와 있으면 돼요. 그 답은 C죠. They have replanted native flowers. 한때 뭐 오염돼 그런 지역에. 네, 9번에 어떠한 방식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 뭐에 대해서 이주하는 허밍버드 교수가 언급합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일단 봐봐.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밴드 얘기 나왔었죠? 밴드 얘기 나왔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다시 잡아서 보고한다며 공짜로 전화하고 그죠? 전화번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주 패턴을 알 수 있다고 했어. 결국 recapture 관련된 내용 나와야 돼. 보니까 A에 receiving radio signal. 라디오 시그널 아니었죠 이건. 무선 전파 아니에요. 특히 radio 뜻 챙겨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가 아니라 뭐다? 무선 전파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적어놓고 무선 전파. 그러니까 무선 전파 신호를 받는데 아니에요. 그다음 B는 자 being contacted by people who recapture banded birds. 그러네요. 키워드는 recapture죠. 자 아 문제 어떻게 풀었어? 볼까? 선생님 노트에 경우 보면은 여기 리캡처 있죠? 이거 보고 푼 거야. 오케이? 리캡처 있는 거 9번 부분 있습니까? 있어요? 오케이. 없어요. 내가 자라 그랬는데 다 있더니. 네, 9번 답은 B번. 그 다음에 10번. What does the professor imply? 그러니까 교수님이 추론한 게 무엇입니까? 리서처가 배워온 겁니다. 뭐 하는 동안에? While studying hummingbird migration. 볼까? 배워온 거 어디 부분? 본 챙겨보니까 여기 some use 루트 기존에 썼던 루트를 뭐 한대?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루트를 사용한다.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10번 답에 대한 근거 부분이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었지. 그죠? 구성상. 왜? 11번은 리플레이 문제이기 때문에 렉처가 만약에 크게 다섯 덩어리로 나눠진다면 이건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부분 챙겨놓으면 되었어요. 자, 그래서 10번 답은 C. Some groups of hummingbirds have changed their migration pattern. 그러니까 그 아까 루트라고 나왔는데 부분에서는 패러프레이즈 돼서 답을 C로 할 수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리플레이 문제. 예, 잘 풀었네요. 아까 리플레이 뭐였었죠? Listen again to part of the lecture. Then answer the question. So, hummingbirds have to rely on plants in their natural habitat. And it goes without saying, but, well, the opposite's true as well. Plants depend on hummingbirds too. 아, 서로 의존한대. What does the professor imply when she says this? And it goes without saying. 자, and it goes without saying. 이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Goes without saying. 말할 필요도 없이. Necessary to say. Unnecessary to say. 이거죠?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으로 뭐가 돼? A에 there is disagreement about. Disagreement. 동의하지 않는 거 있대요. 그녀는 계획이 없어요. Discuss all the details. No. C는 그녀의 다음 포인트는 seem to contradict. 모순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녀가 지금 방금 말한 거랑 버리고 D는 The point she will make next 다음에 말할 거가 should be obvious to the student 학생한테 뭐 한다?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제 허밍버드가 식물한테 의존하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식물 또한 허밍버드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허밍버드가 없으면 예, 식물은 못 살아요 이런 말 한 거였죠 그럼 11번 답은 D번으로 가면 되겠다 다음 신분 하나 틀렸다 두 개. 네.
잘했고.